여러분 안녕하세요.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. 네. 지금 여기는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입니다. 제가 여기를 왜 왔느냐. 바로 후쿠오카에 아이패드를 사러 갑니다. 이야. 바뀌니까 조금 조용조용. 그래서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와, 비행기가 생각보다 너무 싼 거예요. 아, 가볼만 하겠는데 싶어서 바로 예약을 하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후쿠오카로 떠납니다. 제가 요번에 얼마가 들었느냐 궁금하실 거예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잠깐, 그 전에 제가 이번에 타고 가는 비행기는 특가표로 10만 7천원 들었습니다. 상당히 싸죠? 환전한 금액은 5천엔 5천엔이 전부입니다. 공항이랑 도심이랑 굉장히 가깝고 돈 쓸 일이 별로 없고 저는 1박 2일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신용카드로, 일본도 신용카드 되는 곳은 잘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건데, 이 5천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거냐, 워치 안에 스이카 카드를 이전시켜 놨기 때문에 이 워치에 스이카를 충전해서 그걸로 이제 교통, 추가적으로 편의점이나 뭐 다른 데서 써야 될 때 이걸로 결제를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숙소도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숙소에 막 욕심을 부리지 않는 편이에요. 그냥 충전 가능하고 잠만 잘 수 있고 안전하면 좋다,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예약한 숙소 도미토리인데 얼마냐, 무려 1박에 17,000원입니다 이야,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다. 제가 지금 울픈 돈을 한번 해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직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조금 아실 것 같아요. 카메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. 제가 챙긴 거는 딱 세 가지예요. 아이폰 XS 맥스, 이게 메인으로 이제 비디오를 찍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서브캠으로 V40을 이용할 겁니다. 이걸로 이제 광각을, 그래서 두 가지 카메라를 이용할 거고, 편집용으로는 제 기존의 아이패드, 요번에는 뭐 외장 마이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아이폰의 성능만 의존해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너무 간소하고 마음에 듭니다. 또 1박 2일이기 때문에 뭐 옷 캐리어 같은 것도 저는 준비하지 않았고 평소에 갖고 다니는 그냥 일상적인 가방 정도만 챙겨서 바로 이제 한국에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. 어쨌든 문제는 애플스토어에 물건이 잘 있고 결제를 무사히 하는 게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가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